가방 안에 오늘 저희가 부산지법 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10월 26일자 기자로 발표되었던 부산 최대 성매매 알선 포토 사이트 운영자 3명과 성매매 영업을 해온 25개 성매매 업주 27명을 적발하고 검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사이트 운영자 1명이 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이라는 소식에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원 공무원에 범대행각에 개탄스러운 일을 놓치 못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직범죄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또 한번 우리의 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인 펀초이스 운영자 및 광고자는 122명에 달합니다. 조직폭력배 프로그램 개발자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검거되기 전까지도 90여 개 업소를 운영하였고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7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업소 간 연합체를 결성해서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착취 피해 여성을 감금, 폭행, 성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가입자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는 대부분 신고 및 폐쇄를 대비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각종 SNS를 통해 변경된 사이트 URL을 공유하고 다음 변경된 주소까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업소 후기 게시글을 남기는 회원에게는 성매매 업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업소 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최근에는 일반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무단 배포하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 성폭력, 성착취, 갈취,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온갖 범죄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때문에 N번방과도 같은 집단적인 성착취도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비참한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네, 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의 1년 동안의 성매매 업소 사이트 운영은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심각하지만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완월동에서 불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지만 부산시, 서구청, 부산경찰청 어디에서도 나서서 이를 폐쇄하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최고의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과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마저도 돈을 위해 불법인지 알고 성매매를 통해 여성들이 착취당한 것을 알지만 이 불법에 뛰어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초범이라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단순한 범죄로 여기고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런 범죄는 또다시 공무원, 그것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의 공무원이 또 재발할 것입니다. 법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라. 수행하라. 피해자는 보호하고 범죄자는 감옥으로. 감옥으로. 법원 공무원이 포즈노릇하는 대형 성착취 조직범죄 끝까지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를 1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공무원은 성매매 초기 자금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성매수남의 연락처를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게 주저하지 않았다. 네, 대표님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나요? 유튜브 가야 돼. 네, 부산지방법원에 촉구서한 제출하러 갑니다. 저희 기자회견 마치고 법원의 민원실에 촉구서한 제출하러 왔습니다. 오. 네. 그 법원 공무원의 성매매 업소 포주 노릇에 대해서 공직사회와 법원이 굉장히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 시민의 분노를 담아 촉구 서한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나요? 아, 지금 남구 갑니다. 남구 우암동 쪽 가보려고요. 우암동에 무슨 일로 가시는가요? 지금 남구 지역에 밤길 원정대라고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밤길 안전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남구 지역에서 진행을 해요. 부산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라는 지역 의제가 선정이 됐고, 그 안에서 밤길 원정대라는 모니터링단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처음 시작은 원래는 서구에 조금 열악한 곳들?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 많아서 서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산 전 지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남구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서구 쪽으로 이 밤길 원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 구별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구마다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좀 위험을 느끼지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 근처에 완월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골목길이 무섭대요. 골목길이 최근에 들어서야 가로등도 설치가 되고도 했는데, 가로등도 사실은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고, CCTV도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서 해가지고 나면 그 골목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운동 갔을 때 어땠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운동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거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고 있고, 그 옆을 보니 인도가 있긴 한데 인도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가보니까 더 많은 불법 차들이 많았고, 불법 주정차들이 많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원정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너무 놀랬고 오늘 조금 골목이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이제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추방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난주까지는 어디서? 법원 앞에 계신 거예요.